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4일 동안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전남도 내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급식 등 학사 운영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이번 파업으로 급식 실무사들이 참여를 하면서 전남도 내 852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00여 군데가 급식 차질이 예상이 된다며 해당 학교별로 도시락의 지참 또는 빵과 우유 등 간편식 등을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과 체험학습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학교의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의 차질이 예상이 되지만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정전으로 멈춰선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 2기가 정상화됐습니다. 포스코는 가동이 중단된 고로 5기 가운데 어제 오후 4고로를 복구한 데 이어서 오늘 새벽 0시에 3고로를 다시 가동을 했으며 나머지 고로 3기도 오늘까지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안의 아페도와 해남의 화운을 잇는 연결도로는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의 첫 사업인데요. 논란이 일었던 연결도로의 건설 방식이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함께 구축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이 됐습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바다에 점점이 수놓인 크고 작은 섬. 천혜의 풍광을 따라 펼쳐진 관광자원을 한데 묶는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은 민선 7기 전라남도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꼽힙니다. 그 첫 단계는 신안 아페와 해남 화원을 잇는 연결도로 구축입니다. 총 연장 13.4km로 구간에 따라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 등은 해저터널 구간을 해상교량으로 바꿔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관광도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논란 끝에 해당 구간을 기존 계획대로 건설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관계기관인 현대 3호중공업과 해군 삼함대가 선박 운항과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해상교량 건설에 난색을 표한 데다 사업비 증액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해저터널 대신 해상교량으로 지으면 최대 5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상교량을 하다 보면은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돼야 되고 다시 또 그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내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해저터널 건설 방식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교사들로부터 10점 만점에 7.88점을 받았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최근 전남 지역의 교사 556명을 대상으로 장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10점 척도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7점 이상을 답하는 등 전체 평균 7.88점을 기록했습니다. 5점 척도의 분야별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교 운영비 자율성 강화가 4.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는 3.9점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휴가철 가고 싶은 섬 33개, 전남 지역에 14개 섬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걷기 좋은 섬에는 목포의 외달도와 고흥의 연홍도 등 4개 섬이 선정이 됐고 신비의 섬에는 신안의 우이도와 여수 사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남도 해양기술원이 원초 김신 품종인 해풍 2호를 연구 착수 7년 만에 개발했습니다. 해풍 2호는 해풍 1호와 동일 계통으로 엽채 두께가 얇아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뛰어나 김밥용 마른 김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인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상품권은 2,000원, 5,000원, 만원권 등 세 종류며 오는 19일 개장하는 솔비치 호텔 리조트에서도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치안감 인사이동으로 신임 전남지방경찰청장에 김남현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김 청장은 광주 금오구 출신으로 경찰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강진 경찰서장과 광주청 1부장 등을 거쳐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진군이 산림청 주관의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인 미세먼지 저감숲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강진 쓰레기 매립장과 성전 산업단지 안에 대규모 녹지축을 조성해 사업 대상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이 인근 주거 지역에 유입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해양대가 운영한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그램 수료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3개 나라의 4개 대학 116명의 학생들은 목포를 비롯한 전남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특히 해양과 조선산업의 경쟁력 등을 배워왔습니다. 세계 플라스틱 안 쓰는 날을 하루 앞두고 전남 환경운동연합이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 발대식을 열고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